갑은 을을 항상 도와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을은 갑을 도울 수 있는 의무가 없냐? 없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항상 갑은 아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요렇게 안 살면 니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을은 내가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지 못하면 너가 어려워진다. 갑한테 저걸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내가 했다가는 네가 더 터지게 되어 있어요. 네가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점이라고. 을은 갑을 못 돕습니다. 그걸 보면서 약점으로 보여도 저렇게 할 때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지. 그걸 지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을은 보고 이걸 내공부 삼아야 돼. 갑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야기해 주니까 어떻게 되냐. 을이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잖아요. 삐껴갖고 멀리 간단 말이죠. 그러면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도와줄 의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바르게 했는데 네가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물질이 됐든 어떤 환경을 도와줄 것도 여기서 나는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갑인지 을인지도 모르고 내가 보인다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너는 피해를 입어야 돼요. 사람이 피해를 왜 입느냐 하면 잘못했으니까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것만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하면 피해를 입는다. 여기 사람의 삶이거든요. 을이 갑한테 간섭을 하면 너는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갑이 을한테 간섭을 하면 피해를 안 입습니다. 이 대자연에는 무조건 갑을 관계가 형성돼 갖고 있는 것이다. 내가 힘이 없으면 을이요. 힘이 있는 사람이 갑이다. 나이가 많은 게 갑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갑이다.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항상 갑과 을이, 부모는 갑이고 자식은 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게끔 있다면 너는 을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기재고 천재라도. 내가 그러고 돈이 내가 너무 많다. 을인데도. 그럼 갑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돈은 있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될 게 있다면 너는 을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돈이 필요해갖고 요 자식한테 그 돈을 좀 얻어설라 그러면 이 부분에 을이 되는 거죠. 그 자식 말을 들어야만 이걸 얻어지게 돼가 있는 거예요. 갑을 관계는 무엇을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냐. 여기서 도움받을 게 있다면 네가 을이고 도움 줄 걸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장인데 부장님이 성격이 저래갖고 내가 그걸 한 말씀 드리겠다고. 너는 피해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는 질서가 있는 건데 우리는 질서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그러면 나쁜 걸 보고도 지적을 안 해줘야 됩니까? 하면 안 돼. 그걸 보고 네 공부 삼아야 돼. 네가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얼로 있다라는 것은 네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내가 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앞으로 네가 을한테 내가 안 보이고 살 수 있거든요. 뭐든지 털어놓고 이야기하라 그러거든요. 아니 무슨 말이든지 다 하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든지 내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무슨 말이든지 다 해야지. 내가 듣기 불편하게 해버리면 네가 피해를 보는데. 해도 돼요. 피해봐서 그렇지. 그러면 하면 안 됐었다라는 얘기죠. 그걸 말을 해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상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을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 만큼 내한테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돌아가요. 이거는 갑에 대한 흉을 봐서도 안 되고 갑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건물입니다. 절대로 안 돼. 해도 되는데 시간 지나면서 네가 피해를 봐요. 그거는 0.1mm도 안 틀리게 그렇게 운영되기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 만큼 내가 피해를 봐요. 잘못된 사람한테 고개를 바닥 들고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고개를 숙이세요. 걸어다니도 좀 숙이면서 걸어다니다 이 말이죠. 잘못했잖아. 잘못했는데 고개를 바닥 들고 다닌단 말이래. 내가 잘못한 걸 모를 때는 들고 다니지만 잘못한 걸 알면 내가 조금 겸손해야 돼요. 많이 잘못했다 더 숙이고 다녀야 돼요. 되게 잘못했다 땅만 쳐다보고 눈치만 요래만 보고 다녀야 돼요. 요깃이 얼마나 농도가 있느냐 따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노력한 질량만큼은 내가 그렇게 하고 가야 여기서 풀려요. 자식한테 잘못을 했을 때 자식이 성이 났다 만일에 부모도 내가 잘못한 질량이 얼만큼이냐 따라갖고 네가 겸손하게 자식한테 조금 미안해서 할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 자꾸 이렇게 얼마나 질량이 다 될 때까지 나는 숙이고 가야 내 자식이 내한테 와서 엄마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미안했다.
풀어줘요. 관계가 풀려야 이제 앞으로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거든요. 이게 뭉치 갖고는 절대 니도 안 되고 니도 안 돼요. 자연은 그렇게 빚어놨거든. 안 해도 되는데 안 풀려. 항상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좀 수그릇 해야 돼요. 이렇게 그 갑인데 위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갑한테 을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되게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을인데 갑은 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지만 을은 절대 갑한테 이야기를 풀어주지를 못하니까 을이에요. 질량의 차이가 그만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을이 돼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을이 왜 노력한다고 풀어지노? 그러면 네가 벌써 갑이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갑한테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조금 내려앉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갑인가 업인가 을인가 먼저 봐야 돼요. 이게 기준이 없으면 뭐든지 엉클립니다. 갑한테 잘못하면 찍히게 돼 있습니다. 갑한테 찍혔을 때. 근데 갑은 아이고 나는 개하나이까지만 벌써 찍었습니다. 갑한테 한번 찍혀버리면 내 일생이 안 풀려. 그때부터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내가 을이 잘못한 거를 빨리 깨쳐야 되는 거죠. 편지 한 장 쓰십시오. 정성껏 손으로 쓰십시오. 컴퓨터로 치지 말고 내 잘못을 구하십시오. 편지를 드리고 그때부터는 용서를 바라지 말고 그냥 묵묵히 내 자세를 낮췄고 내 할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십시오. 이러면 내가 노력에 따라갖고 그 시간과 배려해서 이게 다 풀리게 돼가 있습니다. 갑한테 달라드는 게 질량이 작다면 빨리 한 3일 안에 풀릴 것이고 질량이 좀 두껍게 내가 잘못했다면 풀리는 것 또한 21일이 가든 49일이 가든 이런 70일이 가든 이런 것들이 표가 나는 거죠. 내가 묵묵히 노력을 하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100일이면 풀립니다. 100일은 정성껏 노력을 할 때 네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뭐 일주일 노력을 해놔놓고는 막 이만큼 내가 하는데도 용서도 안 해주고 뭐 이러면 네가 잘못은 한 두께는 큰데 빨리 용서를 받으려는 것도 욕심입니다. 우리가 크게 뭔가가 지금 이게 내가 느낄 만큼 잘못했다면 풀어나가는데도 그만큼 노력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자중해야 되고 조금 내를 낮추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조금 시간을 지나면 거기 맞게 꾸밀해서 싹 풀리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틀리게 하면 더 꼬여가지고 못 풉니다. 뭔가 용서를 구한다고만 말로 하는 거는 더 감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편지를 정성껏 하나 써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딱 보내놓고 그 다음에 자중하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그때 날뛰지 말고 자중해라는 거. 그러면 싹 풀립니다. 본인도 이걸 느끼게 되고 이래갖고 다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바르게 풀어야 복을 또 줍니다. 그렇게 해갖고 어려워졌던 만큼 풀리고 나면 그 에너지를 다시 채워줍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깨우침도 없고 앞으로 사는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한 힘도 또 받을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갖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테이블에 지금 모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테이블에서 모인 사람들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진 사람이 이 테이블에 와 있어요. 누가 갑이에요? 돈 가진 사람이 갑이에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지금 우리는 돈이 필요할 때는 이 사람이 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갑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지식을 갖춘 사람도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은 낮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돈을 가진 사람은 또 지식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갑이 되고 그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갑이에요. 내가 큰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건 다 갖추어 놨는데 이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주를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이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당연히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럼 모시고 온다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대접을 하고 갑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갑으로 돈 있다고 내가 힘 있다고 그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온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데리고 오면 사고 나요.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사고가 난다 이 말이죠. 모시고 와야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기술이든 재주든 지식이든 돈이든 이거는 전부 다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갑과 을이 항상 이 테이블 안에서도 바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 안에서도 내가 상사라도 자리는 갑이지만 실력은 저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존중하며 살아야 되기 때가 있다.